마음을 가라앉히는 게 중요합니다. 항상. 현재 세트스코어는 2대1로 김대홍 선수가 앞서오고 있는 가운데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세트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강민구 선수는 4세트 이기고 승부치기를 가야지만 64강에 올라갈 수 있어요. 깔끔하게 투구 해결합니다. 일단은 강민구 선수가 기존에 자신이 썼던 그 큐보다 조금 더 공이 좀 탄력적으로 분리가 많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지금 많이 지금 고전을 하고 있죠. 이번에는 상당히 강하게 초구를 해결하는 모습이었고요. 아, 원쿠션까지 잘 도달한 것 같은데 회전을 조금 줄인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충분히 직접 나올 수 있는 그런 각으로 보였는데 짧게 못 미치고 말았어요. 흰 공에 대한 키스는 잘 해결을 했지만 생각보다 많이 짧았습니다. 이어서 김대웅. 조금 회전이 부족하죠. 김대웅 선수도 첫 공격 공타로 물러나는 모습이고요. 점수는 1대 0. 조금 덜 끌렸습니다. 아래쪽 당점이 조금 더 필요했죠. 아니면 두께를 더 두껍게 가던가. 원뱅크 넣어치기를 지금 구사하는 걸로 보입니다. 아, 네, 좋습니다. 깔끔하게 원뱅크 넣어치기 성공하는 강민구 선수 두 점을 얻으면서 3대 0이 됐고요. 오랜만에 좀 속이 뻥 뚫릴 만한 그런 스트로크가 성공됐습니다. 예. 이번에도 거침없이 선택을 했습니다. 뒤돌리기 직접 나오죠. 날카롭게 쏘아 올려야 됩니다. 코너 가장 깊숙한 공간. 와, 오. 지금도 너무 잘 친 거죠. 지금도 이 부드럽게 치면서 최대치를 뽑아냈는데 거기에 길게 빠지는 함정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배치예요. 그렇죠. 너무 아깝습니다. 지금은 잘 치고도 결과가 아쉽게 네. 좋지 못했고요. 바로 중요한 게 바로 그거죠. 잘 쳤기 때문에 다음 샷에 지금 이 결과가 악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점. 그 사이 김대홍 선수는 4세트 첫 득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빨간 공 오른쪽으로 좁은 길이 하나 열려 있는 것 같은데요. 빨간 공 오른쪽. 네, 들어가면 다음 공 괜찮죠? 아, 완벽한 포지션이 연결돼 버렸습니다. 예. 특히 그 노란 공의 위치까지도 완벽하네요. 그렇죠. 예. 포지션 플레이가 잘 되려면 일단은 힘 조절이 잘 돼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적구가 맞는 두께인데 그 두께가 운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 영역까지는 조절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힘 조절까지만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단골한 종목인 기복이 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3점. 연속 득점 올리고 있는 김대홍 선수 3대 3이 됐습니다.
그 특유의 또 공격 스타일로 점수가 또 묶여나오고 있죠. 아, 정말 거침이 없다라는 생각이 네. 많이 들어요. 일단 구질 자체가 참 안정이 돼 있고, 예. 구질의 무게감이 좀 느껴지는 좋은 스트로크를 김대웅 선수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4세트 첫 역전에 성공을 했고요. 그 드림투어에서 보낸 그 3년이 그냥 보낸 게 아니죠. 네. 거기서 그 서바이벌이라는 아주 그 힘든 경기를 수도 없이 치르면서 얼마나 자신의 공을 담금질을 했겠어요. 예. 걸어서 2점짜리 놀이죠. 아하, 너무 너무 얇게 얇았습니다. 맞았습니다. 예. 지금 저렇게 얇게 맞는 거는 조금 두꺼우면 빨간 광하고 바로 키스가 나기 때문에 별 의식을 한것 같은데 지금 뭐 아니면 도, 키스 아니면 들어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오히려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아무래도 그 이유는 이 얇을 경우에는 그대로 이렇게 빠지기 때문이죠. 그렇죠. 얇았을 때는 답이 없어요. 예. 아, 뒤돌리기 두께 잘 맞춰야 됩니다. 강민구 한 나, 차례 키스는 피했고 두 번째도 빠졌습니다. 맞춰냈어요. 어우, 정말 놀라운 두께 감각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바로 강민구 선수의 전매 특허와도 같은 그런 정교함이죠. 그렇죠. 정교함이죠. 이렇게 아니면 각도가 나올 수도 없고, 이렇게 키스가 아슬아슬하게 빠져야 되는 거예요. 예. 정말 절묘하게 뒤돌리기에 성공합니다. 두 차례 키스 잘 빼냈고요. 네, 고난은 계속되는데요. 네. 내공 출발이 이제 80 정도로 볼수 있는 뱅크샷입니다. 회전 많이 줬는데요. 아, 오. 이번에 좀 한번 읽어내나 생각했었는데, 내공의 출발이 저렇게 이제 5앤 아웃 시스템에서 80 정도다. 이렇게 되면 보정치를 매수로 할까? 그게 일반적인 보정치가 있고, 지금 현장 상황에 맞는 보정치까지 거기다 이중으로 보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거울같이 완벽하게 맞춰낸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예. 네, 걸어치기 괜찮아요. 전 이닝에 좀 걸어치기를 너무 얇게 맞춰서 놓쳤는데, 지금은 얇게 걸려야 됩니다. 아, 아예 힘 있게. 아예 돌렸습니다. 네, 공에 힘은 있어요. 계속 갑니다. 아, 멋진 김대홍. 샷이네요. 굿샷이에요. 오. 여기서 이 선택과 함께 득점을 얻어내네요. 저는 얇게 맞춰서 직접 거는 게 좋아 보였는데, 예. 힘이 있는 김대형 선수다 보니까 이거를 거의 뭐, 대회전보다도 한 바퀴 더 가는 3회전 샷을 했거든요. 지금 이 단쿠션에 걸어칠 것을 예상을 했지만, 오, 크게 돌렸습니다. 훌륭한 스트로크입니다. 힘 조절도 딱 맞았고요. 네. 뒤돌리기. 이번에도 좋습니다. 연속 득점. 네, 그런저런 걸어치기는 뭐 본인의 사기 100% 충전시킬 수 있는 그런 스트로크가 성공된 거죠. 예. 오늘 경기 내내 좋은 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4세트도 7대 4 석점 차로 앞서가고 있는 김대웅 선수고요. 당구 경기는 스스로 자신의 에너지를 유지시키거나 충전시키면서 경기를 해야 되거든요. 네. 어차피 시간이 되면 좀 떨어지는 건뭐 피할 수 없는 사실인데, 내가 소극적인 플레이 이런 것들은 내 에너지를 다운시키죠. 어, 지금 모험까지 이번에도 성공했네요. 성공합니다. 이건 완전한 모험까지 지금 성공시켰어요. 특히 그 키스를 빼내는 부분이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지금 이거는 뭐 빼낸 게 아니라 빠진 겁니다. 예. 예. 아마도 김대웅 선수의 그 자신감이 결과를 만들지 않았나 그렇죠. 싶네요. 자신감 있는 상황에서 걸은 모험이 성공됐어요. 완전히 분위기는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좋은 포지션.
바로 봤어요. 좋습니다. 네, 노란 공도 좋은 자리 가서 멈추고 있죠. 연속 6득점에 성공하고 있는 김대웅 선수고요. 반대로 이제 더 초조해지고 있는 강민구 선수입니다. 아, 너무 뺐어요, 회전을. 지금은 이렇게 구사를 한 건지 아니면 대회전을 돌린 건지 지금 판단은 안 되거든요. 근데 구질로 봐서는 장단 단으로 노린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장단 장으로 자연스럽게 뱅크샷, 대회전 라인이 있었거든요. 바로 이 장면인데요. 네. 저 굳이 이걸 이 코스를 볼 필요가 있었을까 생각됩니다. 점수 차는 6점 차가 됐습니다. 너무 얇게 맞았죠? 이 검도에 보면은 이 검신 합일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예. 이 검과 내 몸이 하나가 일체가 돼야 된다. 당구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얘기죠.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았어요, 올해 강민구 선수. 지금의 두께는 많이 얇았고요. 네. 이번에 쓸 쿠션 좋습니다. 참 되는 선수와 안 되는 선수. 되는 선수는 짧을 것 같지만 끝에 슬쩍슬쩍 맞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앉아 있는 선수에게 가장 타격이 심한 게 그렇게 득점되는 거예요. 어느새 11대 4가 됐습니다. 김대웅 조금 얇아요 두께가. 네, 이거 실수죠. 이제 김대웅 선수도 지금부터가 이제 김대웅 선수의 위기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제 골 앞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내 멘탈이 잘 유지돼서 내 멘탈이 좀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지금 시점부터 약간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결과에 대한 생각을 미리 할 필요가 없는 시점인 거죠. 반대로 강민구 선수는 지금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강민구 선수는 물러날 때가 이제 없죠. 그렇죠. 자, 일단은 3점 만회했습니다. 11대 5. 어떻게든 4세트를 따내고 승부치기까지 이어가야 되는 강민구 선수입니다. 네,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죠. 다 조절이 잘 안 돼요. 지금은 이거는 뭐 자신감이 지금 없었다라고 봐야죠. 예. 지금도 공교롭게도 옆돌리기거든요. 그렇죠. 옆돌리기 지금 이건 이 정도 포지션은 물론 끌어치는 그런 당점이긴 하지만 선수들이 아주 좋아하는 포지션 중에 하나거든요. 예. 생각보다 그 차이는 컸습니다. 네. 옆돌리기 또 제공을 했습니다. 이번엔 김대웅의 옆돌리기. 빨간 공이 좀 수상하죠? 올라오면서 네. 방해를 하네요. 바로 이제 이런 거예요. 김대웅 선수가 지금부터가 위험하고 또 중요해지는 거죠. 지금 4세트에 11점을 뽑았던 그 상황과 남은 4점은 또 의미가 많이 다릅니다. 네. 거기서 한 점으로 그칠 게 아니라 계속 연결이 됐어야 되는데 거기서 딱 끊어지게 되면 그 뒤부터는 이제 모든 장면에 생각이 많아진단 말이죠. 예. 강민구. 너무 회전을 많이 잡았죠? 이러면 짧게 빠져나갑니다. 자칫 이런 흐름은
난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조짐도 보입니다. 과연 이 흐름을 어느 선수가 먼저 끌어낼 수 있을지. 김대홍. 오, 이 공이 키스는 있었는데 네. 방향은 괜찮아요? 길어지죠. 공에 밀리면서 그대로 흘러나갑니다. 크게 심호흡을 하고 물도 마시는 모습의 김대웅 선수인데 네. 아무래도 그 말씀해 주신 멘탈적인 부분을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갑자기 걱정도 많아지고 생각도 네. 많아지고 이런단 말이죠. 아, 그런데 지금 강민구 선수가 압박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김대웅 선수가 여기서 이제 벗어나는 방법은 쉬운 공을 받아서 득점을 하게 되면 이 좀 어려운 상황에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속이 타는 건 강민구 선수도 마찬가지네요. 네. 즉 공에 내 자신을 이제 실어서 공에 연기를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이제 그 전달하는 게 큐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 말을 안 듣고 있어요. 이번에 상대 강하게 돌렸습니다. 지금 뭐 빠질 틈 안 보입니다. 이번엔 성공합니다. 아, 한 점 치고 났더니 다음 공은 나갈 공간이 없어 보이는데 네. 그래도 이제 김대홍 선수가 승리에 필요한 점수는 단 석점이고요. 네, 그 석점이 근데 갈 길이 멀어 보이죠, 지금. 예. 지금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얇게 쳐서 장장 단으로 지금 빨간 공 왼쪽을 아주 얇게 쳐야 됩니다. 그 길도 지금 있을까 말까예요. 아,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이네요. 잘 해결했는데 와, 여기서 키스가 나오네요.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보여줬고 지금 컨트롤까지 어느 정도 된 상황인데 네. 정말 멋진 샷이 나올 뻔했습니다. 네, 이런 게 만약에 들어간다면 평생에 한 번밖에 되지 않을 샷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좀 방향과 길 모두 다 좋았거든요. 잡았죠. 근데 저런 길 들어가면 진짜로 오래오래 기억에 남죠. 과감하게 선택 잘했습니다. 네. 그 사이 강민구 선수도 오랜만에 득점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공 빨간 공 왼쪽으로 쳐도 되고 흰 공에 왼쪽으로 쳐도 되는 옆돌리기 공략이 두 개가 있습니다. 지금 가까이 있는 빨간 공을 쳐서 코너 쪽으로 정교한 당점 조절을 해주는 게 좋아 보이는데요. 점수 차는 6점 차. 네, 무난하게 코너는 돌려놨는데요. 자, 그리고 이제 결과가 필요한데 조금 짧을까요? 아슬아슬합니다. 짧았습니다. 짧기도 하고 문제는 힘 조절이 안 된 거죠. 예. 나 강민구 선수 이제 좀 허탈해 보이는 그런 미소까지 짓는데. 뭔가 경기가 잘 안 풀리고 있는 강민구 선수고요. 지금 김대홍 선수도 여러 길이 있어 보이는데요. 네, 빨간 공의 왼쪽 오른쪽이 있죠. 그렇죠. 노란 공 오른쪽으로 있는데 그건 뭐 볼 필요 없고요. 빨간 공의 왼쪽. 네, 잘 풀었습니다. 1점. 가볍게 한 점을 더 추가했습니다.
정말 그 11점에서 13점까지 오는데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네. 이런 상황 때문에 선수들은 자신이 어떤 그 샷 루틴 같은 게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 어떤 쓸데없는 필요하지 않은 잡념 같은 데 빠지지 않게끔 장치가 되죠. 그야말로 지금 이 공 하나하나에 집중을 해야 되는 네. 상황이 됐습니다. 옆 돌리기 길게 노리는데 흰 공, 노란 공 노리는 거죠. 그리고 아래쪽 코너까지 네, 잘 풀었어요. 14대 6 이제는 매치 포인트가 됐습니다. 와, PBA 데뷔 무대에서 강적 강민구 선수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기에는 지금 단 한 점 남았죠. 그렇습니다. 특히 2부 투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선수인데 네. 반대로 지금 강민구 선수는 이번 대회 또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하여튼 이 시합 바로 직전에 장비 교체를 한 게 오늘 결정적인 네, 경기력 저하로 나타나고 있죠. 되돌리기 노림이네요. 과연 여기서 끝낼 수 있을지. 아, 오버가 됐습니다. 각도가 좀 커졌습니다. 아직 강민구 선수에게도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충분히 뭐 놓칠 수도 있는 공이었어요. 쉽지 않은 배치였죠. 네, 잘 끌렸죠. 빠질 곳 없어 보이는데요. 성공하는 강민구. 뒤돌리기나 앞돌리기 또 빨간 거 오른쪽으로 비껴서 각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강민구 선수는 장타가 좀 필요한 시점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방법이 많이 없습니다. 여기서 장타 한번 치고 또 공을 좀 어렵게 세워놓는다면 또 김대웅 선수를 더더욱 마무리를 힘들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7점 차. 아, 정말 강민구 선수도 항상 떨립니다. 예. 최전량 살리면서 깔끔하게 연속 2득점 성공합니다. 이 당구란 특히 3쿠션이라는 게임은 길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선택은 자유잖아요. 네. 그런데 강민구 선수 지금 이 상황이었으면 만약에 김대웅 선수였으면 전 뒤돌리기를 구사했을 것 같은데 강민구 선수 이 조금이라도 빈틈이 있는 길을 선택을 안 합니다. 포쿠션 놀이죠. 아, 여기서 미스샷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그리고 옆돌리기까지 지금 줄 것 같은데요. 다행히 옆돌리기 보이질 않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좋은 흐름의 강민구 선수가 여기서 미스가 나오네요. 난 경기가 안 볼 땐 그 안 되는 게 무슨 그 종합적으로 그렇게 몰려 나오게 되는 거죠. 과연 경기를 끝낼 수 있을지 김대웅. 맥시멈으로 얇게 맞춰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타겟 쪽으로 오는데 조금 그 샷이 좀 너무 느슨하게 됐고 네, 더 얇게 좀 속도를 쓸 필요가 있었던 배치예요. 그래서 3쿠션에서 좀 튕기는 탄력을 좀 내줬어야 되는데 너무 두께만 급급한 그런 스트로크를 하게 된 거죠. 예. 네, 더 얇게 더 빠르게 가야 됩니다 지금. 그리고 뱅크샷을 노립니다. 굿샷입니다. 네, 좋아요. 단숨에 두 점. 자, 이 점수차를 넉 점 차까지 추격을 하고 있는 강민구 선수예요. 김대웅 선수도 초조해지죠. 그렇죠. 일단 뭐 승부치기 최악의 경우는 이제 승부치기인데 문제는 그 4세트 후반에 경기력이 또 승부치기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다시 한번 쓰리뱅크 노릴 것 같네요, 지금. 이번에도 승부수를 던집니다, 강민구.
아, 이번엔 그 두 개의 공 사이로 지나가네요. 네, 시스템 플레이라면 뭐 강민구 선수를 빼놓을 수가 없는, 그렇게 잘하는 선수인데 오늘 뭐 모든 게 전체적으로 조금 안 되고 있어요. 승부수를 한번 띄워봤는데 아쉽게 빗나갔습니다. 멀리 있는 노란 공 오른쪽을 쳐서 뒤돌리길 갈 것이냐, 빨간 공 왼쪽을 맞춰서 단장 단으로 가면 좋죠. 아, 지금 뒤돌리기 노리는데 가까이 있는 공 노리는 게 조금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오히려 먼 쪽을 선택했고요. 일단은 잘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공은 그대로 들어갑니다. 뒤돌리기 네. 성공. 좀 어려운 선택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네, 뭐 결과 아주 좋게 만들어냈고 오늘은 뭐 김대용 선수가 잘 친 거죠. 그렇죠. 잘 쳤지만 강민구 선수의 전력에 오늘 한 50%가 뭐 발휘됐을까 말까 한 정도로 오늘 강민구 선수가 어떤 저조한 경기력 나왔죠. 그렇습니다. 두 시간이 넘는 명승부를 펼쳤던 두 명의 선수인데 마지막 매치 포인트 점수를 먼쪽 공에 뒤돌리기로 네. 성공을 하는 김대용 선수가 128강전에서 강민구 선수를 꺾고 64강에 올라갔습니다. 네, 강민구 선수가 빨리 이제 또 큐와 좀 친숙해져서 다음에 좀 좋은 경기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세트스코어 3대1로 김대용 선수가 64강에 올라갔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이민수 위원, 저는 한영구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